하는 건 아닌데, 기광이가 JYP 연습생 때, 좀 많이, 풀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소소하게. 기광이가 그때 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되게 많이 기억나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높았었던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어요. 기광이가 연습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어요. 11시 17분이네. 저는 수면 바지 못 입고 자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게 있는데 다 없어졌더라고요.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발병 같은 건가? 아니요, 이발병 없어요. 이발병이 없어요. 이발병이 아닌데도. 근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당한 친구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때 분대장 친구들은 아마 그런 걸,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습을 당했을 텐데, 그거를 답습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멋있는 거죠, 그게. 그게 진짜 멋있는 거죠. 잘라주는 사람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네.